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며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세상 지식보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그 넓은 품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사실 이 인사는 좋을 때 사용했던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워낙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죽지 않고 살아계시네요. 이런 의미로 했던 인사입니다. 여러분 2021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입니다. 가끔 이 말씀 가지고 괜히 시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젠 뭐 앞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도우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막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2022년도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면 이 축복들이 지금 당장 오늘 밤이라도 아니 인심 써서 최소한 1월달 안에는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 때문에 더욱 고난당하고 더욱 핍박당하고 여러분 이러면 참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난 그 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느끼고 더 친밀하게 듣고 보는 기회들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는 가라 였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문법은 동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은 가라 라는 동사 앞에 뭐 명사나 대명사가 붙으면서 문장이 완성이 되지만 히브리어는 글자 모양은 그대로 두고 점을 찍거나 특수 기호를 사용하면 의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나는 간다, 너는 간다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적격이 붙습니다. 즉 너를 위하여 가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해서 가라 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심플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계속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심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생각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복잡하게 상황을 몰고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모세는 심플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하고 계속 실갱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차 설득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그들은 나를 살인자로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또 이러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떨 때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다가 아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심플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책을 사려고 책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잘 생각해보면 인생에 잘될 때가 뭐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저라고 늘 안 되기만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잘 생각해보면 생각이 많아서 혹은 생각을 복잡하게 해서 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복잡해서 놓친 기회가 더 많으면 많지 그냥 심플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행했을 때 훨씬 더 잘된 것을 저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심플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본토, 고향이죠. 고향은 뭐 여러 이유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호주에 정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 내 친척, 뭐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아비집, 즉 가족을 포함해서 집에서 부리는 종들 모두를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재산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익숙한 것들은 마음의 안정을 주지만 안주하는 순간 도태가 되고 권태가 오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책 아시지요? 저도 오래전에 읽어서 줄거리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메시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 두 명, 생쥐 두 마리인가요? 각자 치즈를 찾게 되었고 그 치즈는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생쥐는 빠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했지만 사람은 인지하는 것도 늦고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도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생기겠거니 했다. 그래도 나중에 한 명은 살 길 찾아서 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익숙했던, 버리기 힘들었던 것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던 힘이 무너져야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착취하시려고, 심심하니까 괴롭히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심플하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복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3절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저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해주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참 감사하고 벅찬 일입니다. 장신대 하경택 교수님이 계신데요. 너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주석을 하실 때 그 교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도록,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기 원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 한 묶음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특히 11장 4절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2장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러셨단 말이죠. 비교가 한눈에 되도록.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생이 자기식으로 이름을 세우는 것, 이거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창세기 12장에 복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가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헤롯이 자아도취, 자기만족, 자기과시로 잔치를 열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세례요한을 불러다가 참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자신에게 집중된 복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 바로 뒤쪽 부분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헤롯의 잔치와는 완전 대비가 됩니다. 41절 보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른 사람의 굶주림, 궁금하지도 않는 세상. 5,000명분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런 탐욕에 쩔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탐욕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어 나누어서 나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경상남도 거창에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고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아멘. 이사야 58장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중간 이후를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날 자들이, 즉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그냥 이 물질의 복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이, 우리가 사는 이 시드니 땅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 그리고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심플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당당하게 구하십시다. 그러나 그 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온전한 복을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나라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22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참 많은 결단을 하셨을 텐데 말씀으로 돌아가 심플하게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띄워드리는 화면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비전 2025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을 바라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위대해서 큰 능력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처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하늘교회처럼 성경적 모델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 모든 나라와 족속을 섬기어서 하늘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나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처럼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문화, 다민족, 호주사회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적 모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목표를 향해 우리의 섬김과 선교가 하나 되게 하소서. 십자가로 인간과의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을 다시 이루도록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쌓인담을 허물고 예수님 안에서 보혈의 시선으로 비전을 바라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소서.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괜찮아,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상처투성이인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스런 상황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보석 같은 인생의 삶이 됨을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던 아론과 훌처럼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인생의 괴롭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이 주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명하시는 예수님, 우리 자신의 힘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용서의 능력을 힘입고 용서받은 자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하소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를 귀히 여기고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다른 기도 제목들도 같은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까지 휴가십니다.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잘 누리시고 또 그 휴가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영감 잘 받아서 2022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시드니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좀 전에 같은 방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교역자님들, 이어진 담임 목사님, 김현우 부목사님, 강주성 전도사님, 김학도 전도사님, 한건희 전도사님, 김수현 전도사님, 김진주 전도사님을 시드니 제일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강력한 영적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와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언제나 넘쳐 흐르게 하소서. 교회 의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수행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생업도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더욱 충성 봉사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봉사에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오래 기다리던 교육관 증축 허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래된 분당 건물도 교육관도 목양관도 다 깨끗하고 튼튼하게 개조하게 하시고 이제는 교육관 증축 허가도 받게 하시고 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육관 증축을 책임지고 시간을 바치고 지도해 나가는 신봉서 장로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더하셔서 좁은 공간이지만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아름다운 교육관을 증축하도록 인도하소서. 특별히 건축을 맡은 건축가들을 축복하셔서 구석구석 하자 없이 계약 기간 내에 성실하게 건축하도록 순조롭게 하소서. 교회 뒤편 카운슬 빈터가 공공 파킹장으로 사용되도록 카운슬에서 유용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소서. 교회 내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따뜻하고 큰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부와 또 기후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최전방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호주와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사귐의 역사가 믿음으로 심플하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해 이 땅에 치유가 필요한 모두 위해 우리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해 호주 땅과 한국 땅 그리고 북녘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